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럼을다 센서 스트림이라 2022년 4월 2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부차 학살은 철저히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역 주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살해할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준비하여 진입했다고 합니다. 루비진에서의 전투입니다. 현재 루비진에서는 매우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입니다. 포파스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파스나 시가지 대부분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과 칠러 반군은 강하게 포파스나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린카 지역입니다. 칠러 반군 제100여단은 마린카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대규모 포격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이 많은 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도네츠크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수호-25 SM-3 공격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시가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했다고 말했으나 그렇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입니다. 공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공항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벌써 22번째 헤르손 공항 공습입니다. 러시아군은 공습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MLRS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공습 영상입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장갑차입니다. 러시아 장갑차는 맹렬히 주포를 소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호주의 부시마스터를 실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이곳에서는 탈출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수단을 통해 번개같이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개입 국가에는 즉각적으로 공격 위협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금년도 쌀 농사가 사실상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쌀 생산량 80%는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준주에서 생산됩니다. 근데 갑자기 댐이 무너져버려서 크라스노다르에서 물 공급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산량 40%인 약 40만 톤 가량이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높은 식량 가격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도 식량 위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이 5월 중순에 러시아 연방 가입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 가 침공을 해온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폴란드, 불가리아는 러시아에서 가스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만 서방 세계의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이에 한술 더 떠서 유럽위원회에 러시아산 가스 및 석유 수입을 25%에 35%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청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산 가스를 루블로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산 관세 및 쿼터를 완전 철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는 러시아에 대한 EU 최신 제재 패키지를 채택 했습니다. 석탄 금수 조치와 추가 금융 제재입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업로드한 지원국가 목록 영상에 한국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업로드한 영상에서 한국이 추가로 등록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